그럼 지금부터 경상남도가 후원하고 해내고 아랫길 청년 상인들이 주최하며 남해군이 주관한 청년 상인점포 개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담당관이신 정민성 과장으로부터 이 사업의 경과 보고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나고 아랫길은 400년이 훨씬 넘게 만곡 풍상을 겪으며 지켜온 대하나무를 중심으로 상가를 풍성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 둘씩 빈 점포가 생기면서 새로운 변화와 활력소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2018년 5월 경상남도의 청년 상인점포 창업지원 공모사업에 남해군이 선정되어 청년 창업 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도비 3억원과 인비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의 길을 제공하고 지역민에게는 청년 창업 문화의 활성화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청년 상인 점포를 이끌어갈 다섯 분의 청년 사장님들을 모시고요.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내빈 여러분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다 함께 우리 내빈 여러분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많은 분들이 오늘 격려주려고 함께 오셨습니다. 일단 한 분 한 분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도 팔고 디저트도 팔고 카페 판다 1호점 최성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나무 아랫길에서 청춘을 함께 만들어보세요. 2호점 끌꽃 아뜰리에 공방을 운영 중인 최언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남해에서 나는 신선한 색재료로 만든 보물선 다이닝 3호점 정진호입니다. 남해에서 수제 육지 만드는 네코나미 이유미입니다. 수제 디저트 만드는 5호점 디저트 4종 최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섯 분의 사장님들 보니까 다 각자 특색이 있는 그런 점포들을 만드셨어요. 요즘 사실 창업하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세상인데 어떻게 하다가 창업을 또 결심하게 되셨는지 일단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우리 4호점 사장님 어떻게 창업을 결심하게 되셨어요? 네, 제가 맥주를 되게 좋아하고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마시려고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만들어 마시려고 시작하게 된 창업 앞으로도 더 번창할 수 있기를 좀 바라보겠는데요. 우리 2호점 사장님은 어떠셨어요?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공방을 하는 게 항상 꿈꿔왔던 일이었는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서 꿈을 현실로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도 받으시고 꿈을 이루게 되셨습니다. 자, 각자의 사연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상인 점포를 준비하시면서 또 우여곡절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좀 생겼을 것 같습니다. 우리 3호점 회나무 양복점 사장님, 사실 먹을거리를 파는 식당이잖아요. 네, 어떤 에피소드 혹시 없으셨을까요? 저는 먹거리보다는 알바생 구한다고 저희가 광고를 한번 했었는데 네.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재단사 쪽도 일을 해봤었고 맞아가지고 제 음식점입니다. 네. 어떤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곳이라고요? 네, 지금은 일본이랑 뭐 사이가 별로 안 좋지만 남해에서 나는 신선한 식재료로 일본 음식을 만들고 가정식집. 네, 가정식집이니까 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5호점 사장님은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없으셨을까요? 저희는 상호명이 TV에서 네. 우편이나 택배 올 때 우유 원하는 건 줄 알고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고. 상호가 다시 한번 어떻게 되시죠? 디저트 4종이에요. 디저트 4종 애교 섞인 상호명이에요. 네, 그래서 상호명에 얽힌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으셨군요. 자, 각자 이렇게 다섯 분의 사장님들마다 앞으로 이제 상인 점포를 운영하시면서 에피소드도 많이 쌓아가실 텐데 좋은 일만 좀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청년 상인 점포에 또 입점을 하시게 되셨는데 가장 또 사장님으로서 만족하시는 점은 어떤 점인지 궁금해요. 우리 2호점 사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저는
공방인데 공방 같지 않고 좀 카페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는데 네. 인테리어가 너무 만족스럽게 잘 되었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공방에서 작업하는데도 만족도 있게끔 작업이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곳에서도 공방을 운영하시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도 장점이 있을 것 같고 1호점 사장님께서 사실 가장 먼저 또 창업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입점하시게 되시면서 가장 또 1호점으로서 만족하셨던 점은 어떤 점일까요? 일단 저희는 장사가 잘 돼서 만족스럽습니다. 장사가 많이 잘 되다 봅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또 많이 이용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셔야지 더욱더 이분들이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청년상인점포와 함께하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많은 곳에서도 점포를 창업하실 수 있는데 굳이 또 이곳에 오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1호점 사장님 어떠셨어요? 일단 혼자 하는 것보다 다 같이 하니까 외롭지 않은 것 같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같은 또래 청년들과 함께 하니까 힘이 되는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4호점 사장님은 사실 먹고 싶어서 본인이 맥주를 좋아하셔서 창업하신 거잖아요. 또 이곳에 이렇게 창업하시면서 또 특별한 장점이 있을까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제가 원래 부산에 거주했었거든요. 어디보다 제일 많은 지원금을 주셨습니다. 빵빵하게 주셔서 제가 감히 부산 생활 접고 남해로 귀촌도 하고 창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좀 이런 점들이 좀 많이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우리 남해군에서 많은 또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니까 다른 곳에서도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섯 분의 청년 상인님들이 정말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라면서 앞으로의 좀 목표나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오호점 사장님부터 한 분 한 분 들어볼까요? 남해 특산물을 활용해서 디저트 특허를 내는 게 목표입니다. 특산물을 활용해서 디저트 특허를 내는 거 꼭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4호점 사장님은 어떠신가요? 제가 작년에 남해 흑마늘이랑 유제를 이용해서 경상도 관광상품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을 했거든요. 네. 올해는 뭐 남해에 있는 블랙베리라든지 뭐 블루베리라든지 다른 뭐 생강 이런 농산물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 맥주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어우, 남해에서 나는 맛있는 재료들로 또 이렇게 특산품을 활용한 맥주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3호점 사장님은요? 예, 저는 일단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나머지는 제가 이제 군청에서도 지원받고 도에서도 지원을 받았는데 받은 만큼 제 후배들 또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후배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매출을 좀 어느 정도나 기대하시는지 궁금해요. 아, 지금 냉장고, 4구 냉장고 그대로 꽉 채워놨는데 네. 하나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재료가 빨리빨리 소진됐으면 좋겠다. 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많은 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이호정 사장님은요? 저는 공방을 조금 더 키워서 널리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요. 매출도 많았어요. 네, 매출도 많고 또 많은 분들이 공방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장 먼저 창업하신 1호점 사장님의 목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분점 내고 싶습니다. 분점? 네, 제 꿈입니다. 아우, 꼭 분점을 이룰 수 있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섯 분의 우리 청년 사장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청년 상인점포의 개점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할 텐데요. 우리 청년 상인점포의 개점을 알리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청년 상인분들이 더욱더 행복하게 또 이곳에서 성공의 길을 좀 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응원해 주시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서 이렇게 청년 상인 점포 개점식을 환영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함께하는 이런 의미 있는 순간이 앞으로 우리 청년 상인들에게 더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들 다 함께 하나, 둘, 셋! 짜여주세요! 청년 점포 개점식 아주 성대하게 여러분들 축하와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테이프 커팅식까지 진행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청년 상인들이 더욱더 이곳에서 자신들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네 분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오시면 저희가 시식회를 준비했습니다. 회나무 아래길 청년상인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인데요. 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이 시식회 함께 즐겨주시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청년상인들, 청년정보를 함께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음식과 함께 쿠폰도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쿠폰 지참을 하셔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4일간 이 쿠폰을 각 정보에 가져가시면